대희 오빠 일로 와봐요. 우리 킹냥이 빼고 다 온 거. 네. 아, 근데 이만이 하대하는 거 족같네. 아, 대, 아, 어, 와. 나 이거 주려고 했는데 밥. 뭐, 나 알았어, 알았어. 아니 안 줘. 와, 아, 아, 근데 아,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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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아, 싫어, 싫어. 밥 지금 방금 평균 식사에서 나한테 뭘 할라 했지? 아니, 너 방금 나 하대했잖아, 근데. 뭘 하대해요? 저 여기 누가 뺏어 먹을까 봐 몰래 불러가지고 주려한 거였는데. 아, 그래? 어, 회장님. 미안해, 다시. 내가 오해했다. 어? 아니야, 뭐해? 한번 해줘야 돼 이거. 오케이 수리. 아, 근데 그걸 왜 제가? 아, 힘들어.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고. 아니요, 해드릴게요. 여기요, 대희 오빠. 너 거 뭔데? 너 거 줘봐. 제 거 효율 5예요, 효율 5. 행운 3, 내구 3에? 행운은 안 붙어 있어요. 아,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안 돼. 왜요? 행운으로 못 캔대요, 대희 오빠? 철이랑 석탄 그냥 바로바로 계속 갖다 주잖아. 와. 두 번 일 안 하게. 와, 대희 오빠 쩐다. 어? 쩐다. 아, 너 씨발 여기 비꾸는 거지. 와, 나 진짜 나 이제 착하게 말하네. 저 새끼가 날 망쳐놔. 진짜 저래 놓고 나보고 예쁘게 말하라 한다니까, 나 진짜. 그러니까 나는 내 입장을 표현한 건데 왜 그렇게 또 얘기를 해? 뭘 입장을 표현해요? 내가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게 뭐야 이게? 좀 그랬나? 어, 내 입장을 표현한 건데. 근데 내가 이게 들리는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난 이제 대희 오빠한테 잘해주려고 착하게 말했는데 대희 오빠가 의심부터 하잖아요. 그래, 내가 들리기엔 그렇게 들렸어. 그러니까 그렇게 들렸다고 해서 그렇게 또 사람 모독하잖아요. 미안해. 뭐야, 대희 오빠 2시에 방송 켰어요? 어. 어, 뭐야? 나 밤샌 줄 알았는데? 나 풀컨디션인데? 아, 방금 온 거예요? 저 밤, 사표 오빠랑 밤샌 게 아니었어요? 어. 그 형이랑 나랑 같이 밤새면 에메랄드 안 굴러가. 아니, 오늘 쩔어있길래 나는 밤샌 줄 알았네. 쩔어있다고? 아, 미안합니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안 씻고 오긴 했어. 아유, 저 그런 거 같더라. 근데 티 안 나지, 잘? 네. 그럼 거의 최대 며칠까지 안 씻어요? 티가 별로 안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나 하루. 하루 안 씻는 것도 솔직히 좀 찝찝해. 오. 그래요? 우회다. 어? 아, 대인님 노래 부르는 거 계속 나가는데? 근데 이 노래 한다고? 야! 언제나 영원히 홍크라이. 또 어제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슬픔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 제발 일어나 눈을 떠봐. 무조건적인 당신의 사랑은. 오늘 밤은 삐딱하게 하늘에다 침을 투박했었던 내가 결국엔 다 같이 영원한 건 네가 그리운데. 하비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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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또 아파 가슴이 뛸 때마다 생각나 화비. 아니야. 네? 아, 밀밥 밀어? 네. 아니 근데 그냥 자 바꾼다 하셨잖아요. 어 바꾼다 했는데 밀어라며 네가. 제가 바꾸지 말라 했어요? 그 저 사람이랑? 저 사람? 그 전화랑? 말 진짜 서운하게 한다. 아 전화랑요 전화랑. 데이 오빠는 뭐가 그렇게 서운한 거 투성이에요? 네가 말을 서운하게 하잖아. 방금도 저 사람이라며. 아니 저는 데이 오빠 말고 전화 보고 한 소리였는데요? 그렇게 말을 하지 나 몰랐지. 데이 오빠는 맨날 오해를 해놓고 제 탓만 하시잖아요. 맞아. 뭐야? 뻔뻔스러운데 되게. 데이 오빠는 맨날 저질러놓고 몰랐다고 하면 그만이죠? 데이 오빠? 지금도 되게 되게 건성건성 대답하면서 내가 그렇게 대답하면 걔 지랄을 하고. 걔 지랄이라는 게 아니야. 데이 오빠는 나한테만 툴툴거리고 망고 언니한테는 완전 잘해주고 상냥하게 하는데 나한테는 맨날 뭐라 하고 우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뭐지. 데이 오빠가 맨날 나한테 별로 안 잘해주는데 제가 데이 오빠한테 잘해줘야 되는 이유 없잖아요. 내가 언제 너한테 잘해달라 했어. 말만 좀 이쁘게 해달라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오늘 말 이쁘게 해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방금 너 저 사람이라고. 아니 저는 전화 얘기한 거라고요. 전화한테 해도 문제인 거야. 아니야, 잘 생각해봐. 전화 같은 길동원인데 제가 쟤한테 저 사람이라고 하면 제 입장에서 뭐. 제가 가끔 그런 선망 증세 같은 게 있고 잘 떠오르지 않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뭐 그 새끼로 한 것도 아니고. 되게 예민하네. 정정을 해야지. 너는 이제 너가 잘못한 걸 피하려고만 하잖아. 아, 되게 예민하다. 대희 오빠 좀 그렇다. 근데 완전 몰아가는 거 쩐다. 내가 뭐 얼마나 잘못했다고. 하여튼 길드원이한테 저 사람이라고 하는 거면 그래도 많이 탓했다. 아니 대희 오빠 그만 얘기하자. 대희 오빠는 매일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전화한테 한 건데 대희 오빠가 왜 서운한데요? 나 나한테 한 줄 알았지. 봐봐, 맨날 자기가 오해해놓고 나한테 나쁜 감정을 쌓아둔다니까? 존나 쫌생이 마냥? 어? 내가 뭐 잘못한 거,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는데 지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아듣고 그래놓고 쫌생이 마냥 존나 쌓아둔다니까 나한테? 지가는 좀 그런데? 방금 발언? 예? 지가는 좀 그런데? 그럼 뭐라 해요? 그래도 지가는 좀 아니지. 그럼 뭐라 해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해보세요. 아니 그래도 지가 말고 좋은 말 많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시부해보세요. 어떤? 아니야, 그냥 필요한 말만 하자 그냥. 대희 오빠 되게 여자 옷 잘 쓴다. 그렇게 필요한 말만 하자면서 그렇게 책임 회피하고 그런지 여자들이 많이 하는 건데. 대화 단절하면서 삐진 척 하는 거. 너 이상 할 말 없어 나는 네이버. 그러니까 대희 오빠는 예쁜 말만 쓰는 사람이 좋다 이거죠?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럼요. 너가 말했잖아.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없다고. 그래야 나도 너한테 말 좋게 하지. 너가 막 지가 저 사람 막 이러면은 내가 어떻게 너한테 좋은 말이 가. 근데 그게 나쁜 말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나쁜 말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좀 뭔가 정없어 보이지 않나? 정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게 나쁜 말 아닌데 대희 오빠 혼자 괜히 저한테 실망하고 멋대로 실망하고 그건 아니죠. 사피 형 나 없을 때 고생 많았겠다 진짜. 그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냥 여러모로. 그니까 무슨 뜻이냐고요? 그냥 별 의미 없어. 그냥 고생 많았겠다고. 그냥 내가 잡부로서 그냥 이 일 저 일 다 하잖아. 막말로 너가 밀 필요하다 해서 내가 농장도 그냥 금세 만들어서, 물론 너네가 도와주긴 했지만 금세 만들어서 밀 작업 존나 해주고. 그니까 그걸 되게 해줬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성나가네. 와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막 저렇게 비꼬. 제가 그렇게 밀 캐왔을 때 완전 화들짝 놀라면서 너무 잘했다면서 완전 칭찬하고 진짜 그 누구보다 기뻐했는데. 그리고 내가 나조차고 밀 해달라고 했나? 누가 우리 길드 부자 되고 빵빵해지고. 아 진짜 근데 아니야. 근데 이거 말할 때 서로 이제 욕까지 섞어가면 나 대화 못해 더 이상 진짜. 네이버. 저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럼 알겠어요. 말꼬투리 잡지 마세요 다음부터. 야 너 사과할 것만 사과하면 되지 왜 내 꼬투리는 왜 잡아? 그게 아니라 대희 오빠가 뭐 완전 우리 길드를 뭐 내가 시킨 거를 해줬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럼 대희 오빠가 먼저 저보다 먼저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말하면 한도 끝도 없다니까? 마인드가 설채이랑 비슷한 게 뭐냐면. 아 씨발 패드립하네 또. 아니 와 진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패드립 막갈기네 이제. 이것 봐봐 프레임 씌우는 거 봐. 내가 무슨 패드립을. 그니까 대희 오빠는 채이라고 얘기하는 게 패드립이라는 거죠? 당연하지. 왜냐면 낳아준 부모님이 다른데 왜 그 채이랑 비교를 나를. 그게 패드립이라는 뜻이죠? 몰아가는 거죠? 이거 너무 무적의 논리인가? 이거 내가 사과할게 미안. 아니요 안 통해요. 그냥 그거 채이한테 굳이 그대로 얘기할게요. 그건 너 알아서 하고 그건 난 다른 사람이랑 비교 안 해줬으면 좋겠어. 채이 같다고 얘기한 기분, 게 패드립이라고. 기분 굉장히 안 좋거든 나는. 채이 입장에서도 서운하겠네요 제가 봤을 때. 말넘심이긴 하다. 무슨 채이 같다는 걸 패드립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대화 못 이어가겠다. 그만 얘기하자 이제. 세상에 나 듣는 거 끌게. 알겠어요. 내가 이겼지. 김대희가 일방적으로 대화 단절했는데 누가 봐도 내가 이겼지 이거. 망고야! 님 50세야! 나 이만희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는데 나 이거 진짜 한 대 펴도 돼 진짜로? 말도 안 통해 쟤는. 사피 오빠! 어 일어나셨어요? 어 사피 오빠 근데 저 대희 오빠 때문에 너무 서운해서. 대희가 왜 또 뭔 짓 했어?
대희 오빠가 망고 언니한테는 안 그러는데 저만 보면 저한테 완전히 계속 뭐라고. 방금도 자기가 혼자 우회해놓고 저보고 패드립했다고 뭐라간 다음에 듣기 싫다고 마이크 꺼버리고 디코리도 바꿨어. 나한테 패드립했어? 아니 대희 오빠가 저한테 패드립한 게 아니라 제가 설채이 같다 있거든요? 여자 옷 쓰는 게 설채이 같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너 지금 나한테 패드립한 거지? 이러면서 너랑 더 이상 할 말 없다 이러면서 갑자기 나갔어. 미친놈이야 쟤. 진짜 어이없어. 김대리 지금 망고밖에 없다 가라. 대희가 잘못했네. 그죠? 오늘 보스 먹었나? 내시 거? 든든한 사표 오빠가 없어서 겨우 먹었어요. 진짜 사표 오빠 없어서 겨우 먹었어요. 아 또 왜 그래? 진짜로. 그리고 다음에 사표 오빠 없어서 그냥 포기하자 했어요 사람들이. 같이 오라버니 이제 저거 맞춰주세요. 네 이만희. 네? 사표한테 다 읽었네? 한탄했어? 한탄 안 했는데요? 왜 했는데 그러냐? 뭐가요? 아무 말도 안 했어 사표한테? 아니 좀 서운한 거 말했는데요. 왜요? 나는 근데 너한테 그냥 서로 풀려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남자답게 그것도 먼저 다가갈라 했는데 너가 이거 이런 나한테 소식이 들어오니까 과연 그럴까? 대희 오빠는 망구랑밖에 없다면서 망구 언니한테 가서 일러 바친 다음에 망구 언니하고 아 더 이상 할 말 없다 나는 작당 모의 하셨잖아요. 저 사표 오빠 저거 보세요. 난 야 나 그런 무섭스럽다 너무 씨. 그죠? 지가 하는 말만 안 들어주고 지 말만 다 옳다고 지 말 안 들어주면 삐져가지고 애 새끼만은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아 난 삐져도 저러진 않는다. 사표 오빠는 진짜 남자답게 방종하잖아요. 인정? 아, 완전 여자처럼 삐진다니까. 여친 삐지듯이 말 안 되잖아요 진짜. 망원경 자리로 가죠 저희? 저기 다 있는데? 아니다 내가 내려오라 했다. 얘들아! 뭐해 뭐해? 보스해? 여기 보스단데 기다리고 있어. 다 잡고 내려와. 네. 아, 이 말 일부러 그러냐? 뭐가요? 방따 만들려고 막 그러네. 네? 그러니까 갈라치기 하잖아 지금. 뭐 갈라치기를 해요? 제가 언제 갈라치기를 했어요? 지금 무슨 갈라치기는 뭐야 씨발.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 갈라치기를 했다고 그래요? 왜요? 아니 갈라치기 하잖아. 쟤 와가지고 디코 와가지고 뭐라는 줄 알아? 나 저기서 잘 얘기하고 있는데 얘들아 다 끝나고 디코 내려와 이러던데 알아서 내려갈 건데 그러니? 왜? 아니야? 아니 저는 진짜 우리가 머리 털 자리 있어서 그냥 끝나고 머리 털 자리 내려오라고 한 게 갈라치기 한 거니? 근데 이것도 피해망상 생긴 거 다 너 때문이라니까 결국에? 가스라이팅 좀 그만하세요. 뭘 나 때문이에요. 나 무슨 여친이랑 싸우는 거 같아. 아니야 알았어 미안해. 이것 봐봐 갈라미기. 사과할게 내가 먼저 미안하다. 진짜요? 대희야 왜 다 뭐가 미안하신데요? 그냥 이것저것 다. 그러니까 그렇게 얼분 부리려고 하지 마시고 뭐가 미안한지 말씀해 주세요. 사과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안 받아주면 나 어쩔 수 없어. 미안한 게 지금 1점 없으니까 저도 이제 아 미안하다 했잖아 그냥. 그러니까 대충 그냥 그렇게 사과하시는 거잖아요. 미안한 거 하나도 없이 사과를 했는데도 또 이러네. 내가 먼저 사과를 손을 내밀었는데 너가 먼저 뿌리 친 거야. 나 더 이상 할 말 없어 너랑. 그리고 아니야 한숨 쉬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왜요? 양치했어?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같이 있는 것도 아닌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그래. 그거 저 지금 모함하시는 거죠? 기분 많이 나쁜데? 명예훼손 느낌 나는데요? 인신공격 하신 거죠 지금? 아 이건 사과할게 내가. 아니요? 지금 기분 되게 나빠요 지금. 나쁘면 어쩔 건데. 뭐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과해도 어차피 너가 안 받으면 내가 내 입장에서 어떻게 나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계속 사과 안 받는 사람 안 받아주는 사람 구질구질하게 붙잡고 막 계속 사과할 수도 없는 노릇이야. 그게 아니라 뭐가 미안한지 제대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과답게 해야 사과지. 미안해. 그냥 다 미안해. 이렇게 하면 누가 그 사과를 받아줍니까? 알았어 입 냄새 난다 했어 미안해. 대희 오빠 완전 어이없다 진짜. 못한 끝났어? 응. 진짜 불편스러운 거 봐. 누가 내가? 사탄도 안 왔는데 광당 캐고 있었어? 안 불러줬잖아. 아 씨발 뭐 애키느냐 여기? 와 해조 마인드. 알고 보니 대희 오빠 전상이 여자 아니야? 와 이거는 잠깐만 이거 아니야 이건 사과해야겠다. 나 기분 많이 나쁜데? Yeah, the girls impolite in the club every night. That's how it goes when you Hollywood perfect.
Hollywood Carson.